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지나는 제5호 태풍 송다의 영향으로 모레까지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태풍은 오는 8월 2일 화요일 이후 열대 저압부로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때까지 강하고 많은 비를 뿌리겠습니다. 동고, 서저, 기압 배치가 장기간 유지됨에 따라 고온 다습한 공기가 계속해서 공급돼 강수 지속 시간이 길어 사실상 8월 2일까지도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7월 30일 토요일 서울은 36.1도까지 치솟아 올 들어 가장 더운 하루였습니다. 중국 상하이 부근을 향하는 5호 태풍 송다가 뿜어낸 열기가 내륙으로 들어온 건데요. 반면에 제주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강한 비구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정리하자면 5호 태풍 송다는 중국 상하이 동쪽 해상에 위치해 있으며 점차 중국 상하이 앞바다로 이동해서 서해상을 따라서 북상할 것입니다. 하지만 8월 1일 밤에는 세력이 약화되어서 열대저압부로 힘이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한국 제주와 남해안에는 강한 바람과 높은 노을성 파도가 해안가로 밀려들 것입니다. 더불어서 7월 31일 일요일에는 전국에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지금은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 7월 31일부터는 비가 전국으로 확대돼서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 산지에 최대 30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고 지리산 부근과 남해안에도 최대 250mm 이상, 경북 북부와 경기 북부, 그리고 경기 서해안에도 12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